안녕하십니까. 예방 김능호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위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속 맑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맑은 후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까지 빗도는 눈이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으며 강원 동해안 지방에서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맑은 날씨에 복사 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고 일사도 강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오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으며 내일 오후부터 해안 지방과 강원 산간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내륙 지방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하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의 풍랑특보는 오늘 새벽 04시기에 모두 해제되었으나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천문조회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